안녕하세요. 저는 아우토크립트에서 자동차 보안 위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송종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언론에서 이제 해킹 사건 같은 것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킹이라는 게 어떤 걸까, 무엇일까 되게 흥미와 궁금증이 생기면서 나도 저런 걸 한번 배워서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플러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해킹 대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프콘 해킹 대회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 원들과 같이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본선 진출에 성공하고 3등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출전을 했는데 본선 진출과 더불어 3등에 좋은 성적까지 거둬서 엄청 기뻤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팀이 거기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어려웠던 일이었는데 동아리 단일 팀으로서 나가서 선후배들과 같이 그런 성과를 냈었다는 게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우토크립트는 주로 자동차 보안과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 보안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대상으로 모이해킹을 한다든지 퍼징 테스트, 취약점 스캐닝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커 입장이 돼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킹을 해보고 취약점을 찾으면 그거를 이제 자동차 회사에게 알려줘서 그걸 패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화이트 해커가 하는 일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그런 많은 화이트 해커들이 있어서 저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런 자동차의 취약점을 찾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보안 점검 툴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직접 수동적으로 취약점을 찾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자동 점검 툴로서 좀 간편하게 보안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팅 툴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동아리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대학원에 가서 선택한 연구 주제, 그리고 취업까지 모두 이제 보안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을 선택했던 이유는 처음에 학과를 선택했던 이유처럼 해킹이라는 게 정말 재밌어 보여서 선택을 했듯이 제가 가장 무엇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가를 우선순위로 보고 항상 제가 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흥미만 보고 선택을 한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보긴 하지만 내가 가장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일을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자율주행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전기차도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많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해킹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해킹을 당하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심각하다고 할수 있지만, 자동차가 해킹을 당한다면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제 보안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를 일단 설명하는 단어 중에 가장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고집이라는 단어가 가장 떠오르는데요. 입학할 때부터 해킹을 배우고 싶어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고, 동아리도 해킹 동아리를 선택했고, 대학원도 해킹과 보안을 주제로 연구를 했고, 취업을 해서 계속 이 순간까지 사이버 보안 분야에 몸을 담고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해서 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쭉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